네,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동아윤이고요. 이거 지금 2과입니다. 요거 지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안녕. 내 이름은 에디 파커예요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 전치사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텍사스의 달라스에 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큰 범위죠. 지금 나의 가족 주어 1 그리고 나는 주어가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are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 있냐면 전치사. 자, 큰 범위는 in이라고 하고요. 좁은 범위는 전치사 at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봐줘야 될 거는 fair라는 건데요. fair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이면 정당한이라고 쓰이게 돼요.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냐면 품평회,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축제 겸 장날. 또한 가지가 박람회라고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축제 겸 장날인 축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있는 지역, 이 주립.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스테이트는 주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나라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텍사스의 주 축제 일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축제는 more 이상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가 되고요. 됐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는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어서 쓸수 있죠. 그래서 is over 130 years old라고 되어져 있죠. 됐죠? 그러면 130년 이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 축제죠. 여기에서 요거를 세모라고 하면 요것을 세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상급 형용사나 부사한테는 앞에다가 더 붙이고 est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최상급으로 쓰이죠. 됐죠? 아니면 더 most 삼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더 most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축제가 되죠. 미국에서요.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show around라는 건데요. 여기서 show는 동사고요. around는 부사예요. 그래서 show around 동사랑 부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어 동사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 특징이 show 다음에 여기 명사가 있으면 되고요. 대명사가 있어도 돼요. around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show around라고 이렇게 넣고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되는데요. 대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즉, 여기에서 어떤 꼴이 안 되냐면, I will show around you 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follow, 명령문이죠? 나를 쫓아오세요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안녕, 내 이름은 에디 파커예요. 나는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가족과 나는 텍사스 지역 주의 축제에 있습니다. 이 축제는 130년 이상이 되었고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쫓아오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외우셔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우선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것도 봐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텍사스가 더큰 범위가 뒤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축제는 1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구경시켜 줄게요. 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한번더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전치사 in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가 두 개니까 are 여기 전치사 들어가는 거. 그리고 is over에서 요 130년 이상 되었습니다. over 무엇을 넘어라는 말이죠. 더 플러스 최상급 더가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fair의 뜻은 이렇게 다 쓰이니까 얘랑 같이 쓰인 거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you의 위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얘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염소 쇼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look at 보다죠. 여기 있는 염소들을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염소 쇼가 됩니다. 내 남동생 이름이 스티브죠? 스티브는 enter. enter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됐죠? 여기다가 이거 세모를 할게요. 그 염소 쇼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enter라는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수도 있죠? take a part in. 또한 가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염소, 그 쇼에 있는 염소들은 don't have to 표시해 주고요. don't have to는 need not이라는 말로 쓰여요. 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to니까요. to 부정사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바꿨으면 need not be big 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연결사 그 염소들은요 해야만 합니다. 자, have to는 해야만 합니다. 얘는 얘랑 바꿀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어야지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health는 건강이라는 말이고요. healthy는 건강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염소들은 자 여기 또한 가지 a lot of는 lots of로 바꿀 수 있고요. 얘네들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many가 될 수도 있고요. much가 될수 있어요. many가 되면 뒤에 복수 명사고요. much가 되면 뒤에 단수 명사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milk 단수가 되니까 여기서 a lot of는 much로 받아주면 되겠죠. win이라는 것은 이기다, 얻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스티브는 자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그의 자 스티브예요. 스티브의 염소 이름은 본이죠. 됐죠?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take care of라고 할 때요. 얘는 돌보다라는 말이에요. 돌보다. 근데 여기서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잘 돌봐주다라고 할때 여기서 굿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요. 얘랑 같은 말이 look after예요. 돌봐주다. 이럴 경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Steve looked after his goat where 이라고 해주면 되죠. 얘는 동사니까 부사로서 where이라고 들어가시면 되죠. 와우 라고 되어져 있고요. 남동생과 남동생의 염소가 여기서요. 얘는 과거형 PP형 이렇게 되죠. 얘는 과거형 흰색 리본을 받았어요. 흰색 리본은 3등상이죠. 몇 번째 상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기수로 들어가면 서수로 들어가면 되죠. 서수는 몇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rd priz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be proud of예요. 자랑스러워하다. 자랑스러워하다. 됐죠? 근데 여기서 얘가 부사여서 여기 있는 proud를 꾸며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대문 앞에 있는 얘네가 되겠죠. 스티브와 보니
그러니까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시라는 것이 비인칭 주어로 쓰이게 돼요.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인데 주어로 놓을 때, 그때 it을 놓는 거죠. 이때 it은 날씨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시간, 거리, 요일, 명암,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게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it은 시간을 나타내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축제의 음식을 진행형 먹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요. BING에요. BING가 있을 때, 여기는 이 비동사는요, BING는 기본적인 진행 시제의 기본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 비동사는 시제를 나타내요. 그리고 주어의 수를 나타내죠. 진행 시제일 때는 과거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was, 단수면, 복수면 were, ing죠. 현재 시제는 am, are, is, ing가 되겠죠. 미래 진행은 will, be, ing가 될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진행 시제죠. 엄마하고 아빠는 엄마, 아빠, 주어 1, 주어 2죠. 그러니까 여기서 are이죠. 먹고 있어요. 나초와, 뭐야? 파이타를 먹고 있죠. 얘네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라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텍사스, 멕시칸이 합쳐진, 텍사스식과 멕시코식이 합쳐진 음식입니다. 텍사스와 멕시코식이 합쳐진 이 음식은 컨비네이션, 조합이죠. 여기서 이 컨비네이션이란 말은 빈칸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합쳐진 거죠. 음식이 합쳐진 거예요.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온 음식들이 합쳐진 것을 말하게 돼요. 됐죠? 여기서 from이라고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from이라는 것은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from이 출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 있는 from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중요하겠죠? 여기 이거 소유격이에요. 다시요. 단수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apostrophe를 찍고 s가 있으면 소유격이에요. 그런데 복수 명사일 때는 어포스트로피만 찍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s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얘가 소유격이 되는 거죠.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 형용사니까 주어를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가 지금 주어예요. 아빠의 얼굴이 그러니까 단수 is getting r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get, grow 여기까지만 볼게요. Go, go, get, grow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뭐 하게 되다예요. 형용사 하게 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get, red 되어져 있으니까 빨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빨갛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때문에라고 쓰이는 것은 because가 있고요. 하나 이쪽으로 와서 보실게요. because도 뭐 때문에라고 쓰이고요. for 다음에 우선 이걸 하지 맙시다. 자, 얘 다음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요. because of가 있으면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온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because가 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아빠의 파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to 너무나도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즉 spicy, hot 너무나도 맵기 때문이에요. 주어 1, 주어 2예요. 그죠? 복수니까 복수 비동사 are이 들어가면 되죠. 지금 콘덕을 먹고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는 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얘네는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일 때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like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전치사로 쓸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오면 되고요. 아니면 ing가 오면 되고요. 아니면 목적격이 오면 돼요. like는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taste 감각 동사니까 great가 온 거죠. 형용사로요. 그러면 다시 가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염소 쇼예요. 여기에 염소들을 보세요. 이것은 염소 쇼예요. 네, 남동생 스티브가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 쇼의 염소들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쇼의 염소들은 건강해야만 해요. 이 염소들은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해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스티브는 그의 염소 보니를 잘 돌봤어요. 와우. 스티브와 보니는 흰색 리본을 받았어요. 세 번째 상을 받은 거죠. 3등상을 받은 거죠. 나는 스티브와 보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제에서 파는 여러 가지 장터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 나초와 파이타를 먹고 있어요. 그 나초와 파이타는 다 텍사스 음식과 멕시코 음식이 합쳐진 것이죠. 이 텍사스와 멕시코 음식이 합쳐진 이 조합은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합쳐진 것을 말하게 되죠. 합쳐진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엄마는 아마도 나초를 먹고 있겠고, 아빠는 요거를 먹고 있겠죠? 아빠의 얼굴은 빨갛게 됐어요. 왜냐면 아빠의 파이타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스티브와 나는 콘덕을 먹고 있고요. 그것은 아주 맛이 있어요. 라고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요. 중요한 문장, 외워야 될 문장인데요. 여기는 그냥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여기에서는 enter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enter.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뭐 때문에 봐줘야 되냐면요. 얘가 지금 복수죠. 얘가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don't이 들어가는 거. 앞에는 얘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앞에는 go-to를 꾸며주기 때문에 복수죠. 그리고 don't have to가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be healthy까지 들어가야 돼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ay가 누군지 아셔야 되고요. 염소들이고요. 얘네는 요거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돌봐줬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3등상 됐죠? 그리고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is은 비인칭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행 시작 먹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day가 누군지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빈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빠의 얼굴은 빨갛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티브와 나는 이거를 먹고 있고요. 얘는 아주 맛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enter 뒤에 전치사 안 들어가는 거. 이거 수일치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be healthy. 자, 건강 healthy 형용사죠. 봐주셔야 되고요. a lot of는 much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서 good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take care of를 강조할 때 good 여기다가 얘가 명사다 보니까 good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염소 이름이 본이죠. 그리고 3등상 그리고 so 들어가는 거 봐주고요. dame이라는 것은 스티브하고 본이고요. 여기 있는 dame는 염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진행시제고요. 비인칭 주어 들어가는 거 봐줘야 되겠고요. 여기서 데이는 앞에는 나초와 파이타고요. 여기서 컴비네이션 조합 여기서 from 들어가는 거잘 봐주셔야 돼요. from 그리고 get, write 빨갛게 되었습니다. to
너무 지나치게 매워요. 여기 비동사 are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감각동사니까 효용사 great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려운 거예요. 됐죠? 여기서 enter 다음에 전치사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have to는 must로 바꿔 쓸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요. 얘네 잘 봐주셔야 되고요. 감각동사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고요. 여기서 move on to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let's 동사 원형 뭐 하자라는 거죠. quilt 대회로 넘어가 봅시다. quilting이라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천은 expensive, 비쌌어요. 비쌌어요. expensive의 반대말은 cheap이죠. 싼이라는 말이에요. to, 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부사적 용법이죠. in order to로 바꿔 쓸수 있죠.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have to. 과거 시제, had to죠. 모아야만 했어요. 작은 조각의 천을 모아야만 했죠. 됐죠? 그리고는 그것들을, 자, small piece of fabric이 됨이죠. 그것들을 바느질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 얘는, sew는 바느질하다라고 쓰이게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적어드렸는데요. 여기 바느질하다, sew라고 할 때는 과거형, PP형 이렇게 되고요. 얘는 보다죠. 과거, PP형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애는 보다 됐죠? 근데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to에 걸려서 collect 모으다, so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거는 together. 걔네를 어떻게 되냐면 합쳐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동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이어 동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간에 명사가 들어가면 되고요.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도 명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대명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them, together는 돼요. 됐죠?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So, them, so, together, them이라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대명사가 뒤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댐은 앞에 있는 small piece of fabri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와 할머니의 친구들이죠. 주어 1, 주어 2, had 가졌어요. 킬트를 만드는 대회, 놀이. 놀이도 놀이 겸 대회를 했어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다시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 each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each 다음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래서요, 그들은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이죠? had to walk. 킬트를 해야만 했죠. 킬트를 잡고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만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컨테스트를 위해서요. 자, 여기서요, 잘 보셔야 될 거. 동안이라고 쓰이는 게 있는데요. while도 동안에라고 쓰여요. 근데 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during이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와야 되는데, during 다음에는 뒤에 기간 개념. 예를 들어서 summer vacation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for는 마찬가지로 전치사라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뒤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for over 6 months 있죠. 6개월 이상 동안 그 대회를 위해서 킬트에
퀼트에 몰입해야만 했죠. 퀼트만 작업해야 됐어요. 자, 보세요. 그 퀼트가 매우 비동사에 걸려서요. 다채롭고요. 독특해요. 됐죠? Most exciting. 가장 우리한테 흥미를 주는 부분이죠. 흥미를 주는 부분이에요. 그 날에 가장 흥미가 있는 부분, 즉이 축제 날에 가장 흥미가 있는 부분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Riding. 텍사스 스타를 타는 거죠. 이 텍사스 스타라는 것은요. 아주 높은, 키가 큰 회전 관람차가 되죠. 와, 스티브와 나는 지금 주어 1, 주어 2, 얘가 지금 복수가 되니까 복수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서술어가 되죠. 형용사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서워요. 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경관은 멋집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Excite는 흥분시키다. 재미있게 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Scare. Scare는 겁을 주다죠. 무섭게 하다. 또한 가지 여기서 Amaze가 있죠. Amaze는 재미있게 하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는데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명사 다음에 얘네가 하면 ing를 붙이면 되고요. 명사가 당하면 pp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I'm excited. 나 재밌어요. 라는 거죠. I'm scared. 내가 겁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this book, 이 책은 is scaring, 무서워요. 이 책은 exciting, 재밌어요. 되겠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광경은 아주 멋집니다. 나는 텍사스에 사는 건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 1, going to, the fair, 이 축제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Come to the fair. 언젠가는 이 축제에 와보세요. 라는 거죠. Someday는 미래의 어느 날. 그래서 언젠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퀼트 대회로 넘어가 봅시다. 퀼트를 만드는 것은 오랜 전통이죠. 과거에 섬유가 천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in order to, so as to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작은 천 조각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다 하나로 바느질 했어야 했죠.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은 매주마다 이러한 퀼트 만드는 대회를 했었죠. 그들은 6개월 이상 동안 그 대회를 위해서 이 퀼트 대회죠. 이 대회를 위해서 퀼트를 붙잡고 계속 애쓰셔야만 했어요. 자, 봐보세요. 그 퀼트가 매우 다채롭고요. 독특하죠? 그 날에 가장 흥미를 주는 부분은 텍사스 스타를 타는 거죠. 그 텍사스 스타는 아주 키가 큰 회전 관람차죠. 와우, 스티브하고 나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나는 지금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자, 근데 그 광경은 너무 멋져요. 나는 텍사스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축제에 가는 게 좋아요. 축제에 와서 언젠가는 축제에 와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요.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장이 많아요. 여기에서 우선은 보셔야 될 거는요. 담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만 됐어요. 이제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6개월 이상 동안 이 퀼트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채롭고요, 독특해요. 가장 흥미, 재미있는 부분은 텍사스 스타예요. 자, 요거 우리는 지금 꼭대기에 있고요. 나는 지금 너무 겁먹었지만 너무 좋아요. 언젠가는 와보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Move on to 어디로 나아가자. 계속해서 이어가다라는 거죠. Expensive는 이렇게 되고요. 반대말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To에 걸려서 collect, to에 걸려서 sew together 이렇게 되고요. 중간에 댐이 들어가고 댐은 앞에 있는 small piece of fabric 이렇게 되는 거죠. For 들어가는 거 봐주고요. 6개월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exciting 들어간 거 봐주고요. 아, 여기 work on은 그거에 대해서만 일하다. 그것을 열심히 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요, 여기서 비동사 걸려서 colorful, unique 이렇게 되고요. exciting part 봐줘야 되겠고요. 여기서 비동사 are 들어간 거 봐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on the top 꼭대기에 있습니다. scared, amazing 이 표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축제에 오세요 언젠가는 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전치사 in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잘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